2000년에 출시된 데이어스 X의 프리퀄 작품으로서 나노인간이 주인공인 최초 작품에서 주로 악역이나 소위 한물간 증강 형태로 취급되던 기계인간의 탄생 시점을 다룬 프리퀄 작품입니다. 기계인간이 될 수 있는 증강기술로 인한 풍요로워짐을 르네상스 시대에 비유했고 이는 등장인물들의 복장, 전체적인 금색톤의 화면 필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호의적인 게임 속 인물들은 르네상스풍의 복장들을, 그렇지 않은 인물들은 일반적인 현대 복장, 즉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복장을 주로 입고 등장합니다. 예고편 첫 영상에서는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렘브란트 하르먼슨 반 레인이 그린 The Anatomy Lesson of Dr. Nicholas Taub를 인용해 르네상스 시대의 인체 해부 모습을 보여준 뒤 이카루스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인체 개조 기술이 르네상스와 비견할 만하지만 이카루스처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세련되게 표현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말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이버펑크 2077의 퀘스트 디렉터인 마테우스 토마키위치와의 인터뷰에선 게임 뱀파이어 블러드라인 그리고 데이어스 X에서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배경을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실제 생각하고 경험한 것 마냥 인지하여 빠져들게 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뱀파이어 블러드라인은 1인칭 RPG 장르의 게임플레이가 일방향이 아닌 다방향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 이를 다양한 대화를 통해 분위기를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어스 X에선 단순히 대화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수준의 다방향 플레이가 아닌 지도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거나 건물에 들어가는 다양한 방식, 게임 속 역사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나리오는 내러티브 디렉터이자 메인 작가였던 메리 드말리가 맡았는데 시나리오 초안 구성까지 주어진 4개월 동안 다양한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는 영국 소설 The Children of Man의 디스토피아적 배경, TV 시리즈인 롬에서의 인간들의 야망을 번창한 역사로 승화시키는 과정의 영감,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엑스맨 시리즈의 인간과 돌연변이 사이에서의 긴장감 등을 참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메인 아트 디렉터였던 조너던 자크 베레트드는 두 가지 핵심 비주얼 요소로서 본 프랜차이즈의 핵심 주제이자 중심인 이카루스 신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작가들인 요하네스 베르메르와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심이 되는 컬러는 골드계열과 블랙계열이었는데 디스토피아적인 암울한 세계관은 블랙계열, 이러한 암울한 세계 속에서의 희망을 상징하는 컬러로는 골드계열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디자인적인 컨셉들을 사이버 르네상스로 정의하여 다양하면서도 방대한 양의 컨셉 아트들을 그려냈습니다. 2000년에 출시된 데이어스 X에서 우리들은 이미 밥페이지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다 알고 있으나 제작진들은 본 작품을 제작하면서 기존 이온스톰에서 제작 및 출시된 1편과 2편의 프리퀄임을 데이어스 X를 사랑하는 열혈 게이머들이 이해해줬으면 하는 의도로 맨 앞과 크레딧 이후에 등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관 전달에 큰 기여를 하는 게임 속 TV는 사실 본래 기획안대로면 3D 홀로그램 형태로 구현을 하려 했으나 제작시간 관계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TV 형태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본래 매건이 차고 있는 진주 목걸이는 그녀가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을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게임 후반에 가면 더 이상 목걸이를 차고 있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려 했으나 기획 단계에서 그냥 계속 차고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게임 중반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세브첸코의 팔이 자칫하면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하에 게임 극 초반부 튜토리얼 부분에 의도적으로 대놓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해당 팔 부분은 반팔로 입고 있는 채로 말이죠. 게임 초반부 매건과 애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을 누군가가 CCTV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컷신이 있는데 이 부분은 파이커스의 TV AI이자 메인 앵커인 엘라이자 카산이 주인공인 애덤 젠슨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의도로 넣었습니다. 본래 최초 기획 단계에선 영화 제5원소와 스타워즈 시리즈에서처럼 도시 풍경에 수많은 일종의 비행기 차들과 개인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걸 생각했었으나 다시 한번 배경이 2027년, 즉 멀지 않은 미래라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 도시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주얼로 변경했습니다.